같은 거 만들거든요. 그런 그 뭐지? 그래핀이라고 들어보는데 그래핀? 그래핀이라는 거 또 그래서 거기서 막 전략을 거기서 막 전류 전압 측정하고 그러는데 그 측정하는 데가 어디냐면 조회사님도 아시는 분인지 알아요. 아, 어떻게 이 행복의 전복을 이미 다 보신 거네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 책 읽은 사람을 부회사님하고 제가 아는 이제 교수님이 또 있거든요. 네. 황농무 교수. 그러니까 편안한 거를 추구하시는 게 네. 뭔가 반대의 뭔가가 자주 있으니까 편안한 거를 추구하시는 것도 불안이 있는 거. 높아서. 네. 그러니까 불안하게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다들 다 잘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에 빠진다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학부에 들어갔을 때가 가장 우울감을 겪고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그게 씻은 듯이 사라진 경험을 했었거든요. 나한테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제 편안하다는 거는 걱정과 불안이 없는 것이 편안할 것 같은데 보통 이게 걱정 같은 거 많이 안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많이 하세요? 네. 불안도도 높고 쓸데없는 걱정도 많이 하시고 걱정 많고 잡생각 많고 지금도? 그럼요. 저 자면서도 생각해요. 왜 꿈꾸면서 알면서도? 생각하시... 알죠. 근데 그 머리가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 이게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알아요. 알면서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적어요. 그거를? 네. 일기장 같은 대부분 그래서 풀린 게 있어요. 적고 나서. 네, 그것도 마흔쯤에 알게 된 거예요. 나의 그 원인 분석을 해서 해보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제가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생각이 많아졌다. 제이라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그 뭐죠? 밥 먹으면 바로 설거지 해야 되고 쌓아놓으면 그날 이상하게 우울한데 왜 우울한지 정체를 못 찾겠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 내가 설거지를 안 했네. 설거지를 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별거 아닌 게 원인인 게 되게 많더라고요. 레포트를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오늘까지 아직 안 썼어. 이런 게 생각보다 사람한테 우울로 많이 오는 거여서 막 되게 우울해, 막 뭔가 되게 무기력해 이러는데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내일을 끝내고 나면은 할 일을 다 끝내고 나면 뭐야? 왜 아까 그 우울이 어디였지? 막 이런 그런 거 경험하면서 생각보다 내 우울이 크지가 않구나. 별거 아닌 거 있었네. 저는 신경 끄면 편해지더라고요. 신경 끄면. 신경 끄면. 네, 그냥 신경 꺼버리는 거예요. 사실 회피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긴 한데 맞아요. 예를 들어서 걱정을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 그냥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책임질 일이 아니면 사실 회피가 저는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인데 회피하면 그거는 양심적으로 근데 그거는 되게 적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런 일들은 쓸데없는 걱정이 거의 많잖아요. 제가 30대 때 알러지가 좀 심했어요. 음식 알러지가. 지금은 없어요. 그때는 모든 음식에 알러지가 있어서 뭐 굴,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빵, 계란 뭐 아니 도대체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뭐 그냥 쌀, 흰쌀죽만 먹어야 되는 그런 알레르기로 제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쓰러진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에피네프린 펜 있잖아요. 그 에피펜을 들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이게 사실 알레르기라는 게 100% 이게 이건 병도 아니고 증상이잖아요. 네. 뭐 고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그 알러지를 갖고 있다면 그 음식은 무조건 회피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체력을 길러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 그때. 이게 사람들한테 알레르기가 오면 회피해야 되는구나. 내가 책임질 게 아니라면 안 오면 나는 목숨을 특히 부정적인 사람들은 회피하세요. 부정적인 사람 그래요? 네. 본인한테 부정적인 사람들은 회피하세요. 아 저한테 네.
그리고 아니 그것이 중요한 거 같아. 그것도 그렇고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이나 이런 것들은 차단하고 회피하고 저는 그런 게 좋은 거 같고. 가까운 사람도 네. 그런 언행을 쓰면 네. 저는 어떤 기간 동안 안 보긴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흘려들어요. 아, 그것도 중요한.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가까운 가족이 듣기 싫은 말을 했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그냥 진짜... 저는 그냥 흘려들어요. 예를 들면 제 음악 감독님은 공대에 나오셔서 수학으로 음악을 하셔가지고. 수학으로요? 아. 피아노를 되게 잘 치는데 자기는 수학적으로 계산으로 피아노를 치신대요. 아. 그래서 제가 아는 천재 중에 또 한 분인데 예. 저를 분석을 하신 거예요. 저랑 일을 오래 했거든요. 한 15년 넘게 했어요. 음악 감독님이? 네네네. 제가 작곡한 저희 항상 파트너십 파트너인데 제가 그걸 좋아해요. 그 좀 스카이다이빙 번지 점프 위에서 막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익스트림 스포츠. 네. 스쿠버 다이빙. 안 해본 거 없어요. 다 해봤어요. 네. 놀이기구 가면 그냥 막 미쳐요. 자유로드로 막 총 그 뭐 모자기 롤러코스터 하나도 안 무서워요. 되게 자유로움을 느끼고 자유로움을 느끼죠. 네. 지나가는데 패러글라이딩. 아니 막 낙하산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저기 뭐지 했더니 패러글라이딩 하는 곳이래요. 네네.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했거든요. 예. 네. 안 무서우세요? 한 개도 안 무서워서 아니 그래서 제가 한 번. 저는 약간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무서운데 엄청 그런 거. 그 사실 그게 무서워야 되잖아요. 네네. 저도 그게 무서울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뛰어내리면은 왜 안 무섭지? 그게 현실감이 없어서 그런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바다에도 저는 이렇게 오래 한 건 아니고 한 40번 정도 들어갔어요. 40m 정도까지. 네. 네, 그 동해 바다에 또 들어갔었거든요. 동해 바다. 동해가 진짜 빡세요. 동해에서 하고 나면 어느 바다에도 들어갈 수 있는 동해가 그런 바다여서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게 왜 나는 무섭지 않을까? 네. 무서울 텐데. 네. 왜 그런 거예요?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음악 감독님이 딱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게 생각보다 예민하고 불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그걸 체험하면서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되게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평소였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고. 그 저는 그걸 극복함으로써. 용기를 얻는다. 용기를 얻는 거에서 본인이 지금 왜 안 무서운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예전에 되게 무서워했었던 거였을 거라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제가 깜깜한 걸 무서워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깜깜한 밤에 산에 혼자 있어도 안 무서워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 그 스킨스쿠버 다이빙하고 뭐 스카이다이빙하고 다이빙 하는 거랑 지금 계속 도전해서 공부하시는 거랑 뭔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불안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뭔가를 극복하고 맞아요. 자기 자신한테 계속 뭔가를 나의 예민함과 불안함을 무기로 그거를 하고 나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할만한데.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한 공포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거를 이제 그분이 나를 이렇게 분석해주면서. 맞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책을 주시더라고요. 예민함이라는 무기라는 책을 그래서 읽었는데 완전 난 거예요. 거기 그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민한 사람들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긴다고. 그래요? 네. 예민한 사람들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는구나. 그거에 대한 책이어서 신기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거든요. 난 그걸 되게 재밌어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걸 막 너무 예민하고 불안하니까 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그걸 해. 그러니까 시도하는 거죠. 계속 트라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뭔가를 극복하는 거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네네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카이스트에 온 이유가 여기가 제일 공포스러운. 예,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맞아요. 뭔가 일맥상통한 게 있는 것 같은 게 그런 뭔가 내가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이걸 맞아요. 깨봐야 도전길이 같이. 여기 너무 무서운 곳인데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 왜냐면 저희 아무리
과학 저널리즘이어도 막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거 배우잖아요. 다 그쵸, 그쵸. 배워야 되니까 이거 내가 전혀 모르는 거에 네, 대한 네. 거 성적은 안 나오지만 너무 재밌고 막 아 성적이 안 나온다고요? 잘 하실 것 같은데. 아 저 두 배로 공부해도 반밖에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과생들 막 틈에서 학부 때도요. 학부 때도 이과생들 그 틈에서 네, 하는 네. 교양 수업 들으면 뒤처지죠. 왜? 학점을 엄청 잘 받으셨잖아요. 되게 많이 해서 거기까지 간 거야. 애들은 공부 많이 안 해도 되게 잘해요. 아. 애들은 막 축제 가고 동아리 가고 여자친구 만나고 아. 남자친구 만나고 되게 바쁘고 벼락치기 하루에서 막 95점 맞아요. 저는 세 달을 밤을 새서 공부해야 한 거예요. 예. 아. 네. 저는 이제 약간 알 것 같아요. 구의사님이 왜 이제 계속 도전을 끊임없이 하시고 뭔가 그런 카이스트에 오신 이유도 알 것 같고 그쵸 제가 편안하게 네. 살고 싶은 게 내 꿈이라 그러니 사실은 그 반대로 난 되게 불안하고 불편하게 네. 살고 있는 도전, 사람이 도전을 통해서 편안함을 찾는 거죠 편안함을 맞아요. 찾는 거죠 네, 그죠? 네. 그게 저는 알면 편해져요 그러니까 막 제 우울에 대해서도 하루 종일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해서 답을 찾아내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선생님 찾아가서 상담하고 찾아내면 그 우울 어디 갔는지 모르게 없어지고 그러니까는 알게 되면은 편해지는 거예요. 그 어떤 네. 말 중에 막 걱정을 풍선처럼 막 부는데 바늘로 탁 하나 터진다고 네. 그러니까 진짜 그 바늘만한 거 하나만 해결되면 전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